뉴스 Q&A 시간입니다. 홍채 인증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우리 생활에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윤아 기자, 아무래도 갤럭시 노트 7 이후에 홍채 인식이 아주 확산 더 빠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혼체 인식을 탑재한 갤럭시 노트 7의 출시로 우리가 영화 속에서만 보던 혼체 인증이 이제 좀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홍채 인식은 그 어떤 수단보다도 높은 보안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홍채 인식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일본 후지스가 최초로 홍채 인식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적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홍채를 인식하는 시간만 1분이 좀 넘다 보니 실제로 좀 번거롭다는 이유로 좀 대중화되지는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홍채 코드를 추출하는 방법과 코드의 형태는 기업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도 고유의 홍채 기술 개발에만 약 3년 반가량의 시간을 쏟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갤럭시 노트 7의 경우 제가 직접 시연을 했을 때도 빠르면 정말 1초 안에도 인식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더라도 3초 안에는 모두 인식이 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확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체험 행사가 있어서 한번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1초 안에 이제 홍채 인식이 되는 건데 이런 기술들이 이제 금융권에도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7에 이런 홍채 인식 기술을 적용한 또 금융권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금융권에서 앞다퉈서 갤럭시 노트 7의 홍채 인식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홍채 인식 기술이 금융권의 변화를 좀 몰고 오는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모바일 계좌 이체를 할 때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과정이 공인인증서와 OTP 사용이었잖아요. 이 홍채 인식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인증서 확인 단계에선 두 눈을 스마트폰 홍채 인식 센서에 갖다 대면 본인 인증이 완료되고 계좌 이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삼성증권도 다음 달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2월에 도입했던 지문인증에 이어서 이번에는 홍채 인증 기술을 활용한 셀카뱅킹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게 됐습니다. 셀카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손님들은 기존의 복잡한 비밀번호로 이용하시던 공인인증서 대신에 홍채 인증만으로 로그인이나 이체성 거래 시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이런 인증 방식이 빠르게 채택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홍채 인증 방식이 앞으로 또 어느 분야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업계에선 향후 홍채 인식이 금융 및 의료, 통신,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뒤에 보면 금융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되고 군사에선 특히 보안 메일과 시설물 보안에서 좀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또 사물 인터넷과 무선 자동차 등에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차키 없이도 홍채 인식만으로 시동이 걸리거나 이런 것을 실제로 좀 상용화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하고요. 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기록을 관리하거나 보관할 때 환자의 신분을 확인할 때 이제 홍채 인식만으로도 간편하게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밖에 여권이나 비자, 전자주민증, 출입국 신사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본격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홍채 인식 기술. 우리 몸이 열쇠가 되는 시대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정말 열쇠가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